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회의 여기 임성훈이에요. 방지에 써진 대로 사실 뭐 올해 일어날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 AMD 암드가 5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 역사적으로 뭐 그래 그 컴퓨터 관련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뭐 일단은 CPU 쪽에서는 인텔하고 AMD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픽 카드의 칩셋은 이 엔비디아하고 AMD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부품들은 뭐 회사별로 되게 어느 부품에 특화된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그 칩셋 말고 그런 이제 그틀 있죠. 팬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또 전문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오늘 이 준비해본 컨텐츠가 이제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할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 기존에 방송하던 PC 메인보드가 운명하셔가지고, 기존에 방송하던 PC 메인보드가 운명했기 때문에, 그, 뭐냐.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저는 거의 매일 그 단화 접속해가지고 맨날 그샵 단화와 그 PC 견적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 가격 대비 견적 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그 거기서 의미 없이 견적 짜는 건좀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이제 가격 대별로 한번 이제 견적을 짜면서 좀 놀아보자. 저 원래 이제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중계, 스포츠 분석 뭐 이런 거 다루는 PD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컨텐츠들도 하지만 당분간 제가 중계는 못 하거든요. 중계를 못 하는 시간에 이런 걸좀 약간 그래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제가 바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주의사항. 만약에 자기가 뭐 이런 그 부품과 관련해서 자기가 뭐나 부품 좀 고를 줄 안다, 부품 좀 고를 줄 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알아서 거르셔도 좋고, 뭐 그리고 만약에 뭐 다음 달에, 어차피 이번 달 말에, 5월 말에 컴퓨텍스 있어. 5월 말에 컴퓨텍스 있고, 그리고 그 컴퓨텍스에서 AMD 라이젠 3세대 CPU가 공개가 돼. 그러면 CPU하고 메인보드가 새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제품군을 안 기다리고 지금 산다면, 뭐, 흑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블랙아웃. 근데, 일단 제가 온이 컨텐츠를 이제 월간 컨텐츠예요. 이 월간 컨텐츠를 기획하는 이유는 분명 새로운 제품을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품군별로,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이거 그 가격대별로 한번 쫙 제가 구성을 해본답시고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견적 사진이 25개가 있거든요. 왜이 견적 파일 사진, 그 견적 캡처한 파일이 25개나 되는지는 제가 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싼 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제일 싼 화면은 제가 PC 화면을 캡처가 힘든 상황이에요. 캡처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 사진 파일로 다 견적 캡처를 해놨고요.
이 사진 파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는 식으로 그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짰어요.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일단은 제일 싼 가격대 30만원대 초반인데 30만원대 초반으로 PC를 본체를 구성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게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런 PC죠. 그 나는 정말 게임에 깨짜도 모르는 사람이다. 굳이 뭐 게임이라고 하면 그 윈도우즈의 지뢰찾기 이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데 윈도우즈 10에서는 그 지뢰찾기가 기본으로 안 깔려 있죠. 지뢰찾기가 기본으로 안 깔려 있고 아 물론 그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 그 윈도우 깔려 있는 그 스토어 들어가면요. 그 지뢰찾기 찾아서 까실 수 있어요. 예, 저는 깔려 있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지뢰찾기가 그래픽 사양이 굉장히 고퀄이 됐어요. 그 옛날에 그 지뢰찾기 그래픽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 사양으로는 윈도우즈 10에서 지뢰찾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의심사항이 들어요. 그 윈도우즈 7 때도 그 지뢰찾기 사양이 꽤 높았거든요. 그 그래픽이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윈도우즈 비스타나 윈도우즈 7? 한 그쯤부터 이게 그 지뢰찾기 퀄리티가 좀 올라갔어요. 뭐, 하여간 그래서 지뢰찾기 성능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어요. 네, 지뢰찾기는 일단 장담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에는 그리고 내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넣지 않았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거든. 그래서 뭐 제가 편의상 뭐 이제 일정 가격대까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메인보드 특정 회사로 통일을 했고 램도 특정 회사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SSD 케이스 파워 이런 거다 그냥 제가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CPU 메인보드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정도만 바뀔 수 있게끔 준비는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거 쓰고 싶다 하면 다른 회사 거 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거기까지 세분화 시킬 그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0만 원대 초반인데 일단은 그 AMD의 2200G 네, 4코어 샀어야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싼거 있어요. 그 인텔의 펜티엄 시리즈나 그뭐 이런 거 셀러론 뭐 이런 거 있고 그 AMD에도 그 에슬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는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4코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뺐고요. 그러면 왜 4코어 샀어야 돼? 인텔 i3를 안 넣느냐? 하면 일단 i3는 9세대가 없어요. i3는 9세대가 없고 i3 8세대가 지금 그 재고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2200G가 이 9만원대 형성이 돼 있고 그 메인보드는 네, A320 시리즈 중에서 적당한 거 꽂아 끼시면 되고 그리고 램은 여기서 4기가 2개, 8기가로 넣었어요. 뭐 4기가 필요하신 분은 뭐 2기가 2개가 DDR3 때는 2기가짜리가 있었는데 DDR4 때는 2기가짜리가 없거든요. 근데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실 거면 그 메모리를 듀얼로 꽂는 거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기가짜리 2개를 넣었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싼 등급에서는 SSD가 SATA SSD예요. 그냥 삼성의 860, 그 뭐냐 860 에보 250GB짜리 SATA SSD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케이스 그냥 싼 거, 적당하게 싼 거, 그 쿨링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파워는 500W로 시작을 해요. 500W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게 PNG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 다음번부터 캡처 파일 저장할 때, 그,
다음번부터는 캡처 파일 저장할 때 한번 그 뭐냐 등급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 뭐냐 JPG 파일로 한번 내려봐야 되겠어요. PNG는 너무 이게 많이 나간다. 자, 이제 다음은 등급이 올라갔어요. 이제 30만원대 후반이에요. 자, 30만원대 후반은요. 30만원대 후반은 AMD 2400G로 CPU만 바꿨어요. 그 CPU만 바꿔서 한 몇만원 더 비싸진 거예요. 그 2400G는 4코어 8스레드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웹 서핑을 할때뭐 브라우저 요즘 많이 띄우잖아요. 브라우저 응? 뭐 모니터 두개 갖다 놓고 브라우저 많이 띄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CPU를 올려드렸어요. 그 램을 8기가 정도 쓰게끔 해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정말 브라우저를 응? 한 화면에 막 여러 개 진짜 한뭐세 개, 네 개씩 띄워놓고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램을 좀더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사실 2400G 사양에서 램을 16기가를 쓰실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 문구는 그대로라서 뭐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은 다음 레벨에 이제 30만원대 후반이 아니고 40만원대 초반은 40만원대 초중반으로 넘어가요. 40만원대 초중반에서는 이번에 메인보드가 바뀌었어요. 메인보드가 A320에서 B450에 좀 약간 싼 등급, B450 중에서 약간 좀싼 걸로 바꿨고요. 네. 메인보드를 조금 이제 올린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램을 더 끼우고 싶다. 아니면 이 2400G에서 그 나는 가끔은 게임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그 그래, 지뢰 찾기 이런 거 정도는 내장 그래픽으로 될수 있어요. 근데 한 최소 리그 오브 레전드 뭐 고전 게임 이런 거 정도 그냥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픽 카드 싼거 끼시면 돼요. 싼 거라 그랬어요. 그 보통 요 2400G 등급까지는 내장 그래픽 끼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정말 나는 그싼 그래픽 카드라도 하나 끼고 고전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의 그 견적에 그래픽 카드만 추가한 견적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에 제가 엔비디아 칩셋을 안 끼고 라데온 칩셋을 꼈어요. AMD의 라데온 칩셋을 낀 이유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GTX 1650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립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부품 리뷰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네. 성능이 GTX 1063GB보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네, RX 570 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아마 제가 제 견적에서 RX 570을 추천한 견적이, 이거하고, 이거의 그 다음 레벨 때가 딱그두 레벨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또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사진. 이제 거기서 한 몇만 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몇만 원 올라간 건데, 그 6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가격대. 자. 2400G의 그래픽 카드 낀 거에서 조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가격대가 CPU하고 메인보드를 i5 9400F하고 메인보드 B360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근데 9400F라서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i5 8500을 조금 리프레시한 제품이어가지고 그래픽 기능을 빼고 코어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끼우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i5 9400F에 RX 570을 맞춰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가격대가 이제 여기서 나는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좋은 거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싸거든요. 이게 조금 싼 건데 그 i5가 6코 6스레드잖아요. 그래서 AMD도 2400G가 아니고 6코어로 올려드렸어요. 6코어 12스레드짜리 AMD 2600을 올려드리고, 네, 당연히 메인보드는 B450이겠죠. 그러면 B450이고 그래픽 카드를 GTX 1650이 아니라 1660으로 꼈어요. 1660이고요. 이게 한 70만원대 중후반이 나오고, 만약에 이거를 9400F하고 B360M 가격대로 맞추신다면 이 가격이 나와요. 형 카드로는 8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카드로는 80만원이 넘어갈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비싸게 가고 싶다. 네, 계속 레벨이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을 조금 올리면 2600이 아닌 2600X가 돼요. 2600X하고 2600의 차이는 그 CPU하고 램 관련 그런 그 기능 강화 설정을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이 되느냐. 2600X는 자동 오버클럭킹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동 오버클럭을 하실 필요는 없다. 안 해도 된다. 물론 더 좋게 성능을 뽑고 싶으시면 해라. 아마 근데 이제 오버클럭 작업이라는 게그 오버클럭을 뭐 전압, CPU, CPU 뭐그 배율, 뭐램 오버클럭 뭐 이런 거를 다 단계별로 올려보면서 그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몇 시간 걸려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게 그 80만원대 중반에 그 초중반에 2600X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요. 그 90만원대 초반 90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일단은 이걸로 가볼게요. 90만원대 초반은요, 그 이제 i5 9600K, 9600K는 9400F보다 좀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9400F보다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카드 최소 1660은 끼셔야 돼요. 여기서 1660 Ti를 장착을 하면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더 붙겠죠.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이제 9600K에는 기쿨이 없어요. 그래서 그좀싼 쿨러를 하나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만원대 중반으로 가면 90만원대 중반으로 올라가면 네, 이게 2600X에 이제 GTX 1660이 아닌 1660 Ti가 들어가요. 1660 Ti 네, Ti는 네, 가격대가 좀 이제 더 붙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대 초반, 100만원대 초반으로 가면 GTX 1660 Ti에 i5 9600K를 장착을 한 CPU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격대가 그런 비슷한 라인업이 있어요. 그 비슷한 라인업이 있는데 그 비슷한 라인업을 그 AMD 버전이 있다고 인텔 버전이 있다고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 더싼 거. 2600X에다가 2600X에 RTX 206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RTX 2060 이거 정도 끼시는 분들부터는 이 램도 그 16기가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RTX 2060을 끼시는 분들쯤부터는 PC 케이스도 바뀌었어요. PC 케이스 조금 그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가격대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제 그 부품을 받쳐줄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도 제가 좀 넉넉 잡아서 600까지 올려드렸어요. 솔직히 요 제품 군까지도 500W로 버틸 수는 있어요. 500W로 버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다가 그좀더 좋은 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래서 제가 파워를 600으로 넉넉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0만원대에 AMD를 봤으니 110만원대에 인텔도 봐야 되겠죠? 자, 110만원대에 인텔이에요. 110만원대 인텔은 역시 2600X에는 기쿨이 있었는데 9600K에는 기쿨이 없어서. 자, 현금 기준으로 110만 원대고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할 때는 1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역시 뭐 케이스, 쿨러 이런 거는 개취니까. 네. 개취는 제가 존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0만 원대로 올라가요. 자, 120만 원대는요, 일단 120만 원대의 AMD 버전. 120만 원대 AMD 버전은, 자, 라이젠 2700이 들어가요. 자, 27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여전히 B450. 자, 그리고 램은 8기가 2개, 16기가고, RTX 2060. 그리고, 자, 이제 2700대부터는요, 자, 이 레벨부터는 SSD가 SATA가 아니고 M.2로 바뀌어요. M.2, 삼성에서 이제 970 EVO 플러스가 나왔죠. EVO 플러스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SSD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크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엄청 또
뭐냐, 970 프로도 있는데, 에보 플러스가 그, 970 프로보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프로 플러스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 삼성 SSD가 거의 뭐 팀킬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보통 이 이제 CPU를 i7급 이상을 쓰거나 AMD를 이제 그 AMD 라이젠 7부터 쓰시는 분들 정도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더 고성능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M.2 SSD가 필요해요. 그리고 네, 램은 최소 16GB 이상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게 120만 원대 그거고, 자, 현금가 기준으로 120만 원대 인텔 CPU는 뭐를 맞추느냐? 바로 전세대 CPU인 i7 8700, 그리고 벌크로 가셔요. 자, i7 8700 벌크예요. 정품은 이거보다 몇만 원더 비싸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제가 B365M으로 맞췄어요. B360보다 조금 좋은 거, 약간 근데 중간 단계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B365가 MSI 게 없어서 제가 에즈락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네, RX 그970 에보 플러스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i5 9600K에 넣었던 쿨러보다 조금 더 비싼 쿨러를 넣었어요. 서멀에. 이 쿨러가 조금 급이 올라갔어요. 예. 네. 쿨러를 조금 더 고급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20만원대를 봤으면, 자, 130만원대 AMD는 여러분들이 예상은 하셨겠지만, 바로 라이젠의 2700X에요. 자, 2700X면, 8코어 8스레드, 그리고, 근데 아직 메인보드는 B450이죠. 자, 아직까지는 메인보드가 B450이에요. 그리고, i7 8세대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제 130만 원대에 이제 i7 8700K, 왜 지금 i7을 제가 9세대를 바로 안 넣고 8세대를 넣느냐 하고 이제 그 얘기가 나겠는데. 얼마 전까지 i7 9세대가 겁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 가격대의 그 레벨의 그 이제 견적들을 이제 막 유튜버들이 추천을 잘안 했어요. 근데 그 최근에 그래서 i7 9세대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스레드가 8개밖에 안 되거든요. 8코어 8스레드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6코어 12스레드 군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i9 9900K의 하위 호환이 된 거야. i9 9900K의 하위 호환으로서 좀이 8700K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8700하고 8700K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이게 단아 견적에 있어요. 요 세대가. 자, 그러면 이제 140만 원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근데 이제 14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됐거든요. 여기부터는 이제 가격대가 10만 원대 단위로 조금씩 뛰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한 번에 막 몇십만 원씩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부터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품이 좀 한정이 돼 있어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품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팍 뛸 수가 있다는 거. 자, AMD의 AMD 가격 변정이고요. AMD에서 130만 원대하고 140만 원대에서 이제 바뀐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40만 원대로 올라올 때 일단은 이제 현금 기준으로 140만 원대고 카드로 계산하면 150만 원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바뀐 거는 일단 파워가 600W에서 700W로 올라갔고 그 메인보드가 아마 그 B450에서 X470으로 올라갔어요. X470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에서 2070으로 올라갔어요. 어쩌면 RTX 2070이 2070까지는 2700X에서는 그래픽 카드 로드율을 좀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 2700X에다가 RTX 2080 꽂으시면요. 그래픽 카드 로드 99% 절대 못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그 그래픽 카드의 최대 성능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2700X에서는 RTX 2070이 최고 성능인 것 같아요. 밸런스는 밸런스 맞추는 거에서는 최고 성능인 것 같고 아니 뭐 굳이 꽂고 싶으시면 2080 꽂으시고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제가 지금 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 방송 그 방송 영상 인코딩을 그 방송 프로그램 송출할 때 인코딩 과정을 물론 그 CPU 성능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 H264 해가지고 CPU 성능을 꽂아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CPU의 로드 CPU의 그 이용량이 너무 사용량이 너무 늘어나서 팍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블루스크린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PU의 내장 그래픽 퀵싱크를 쓸 수 있어요. 인텔의 i5-9600K나 그러니까 인텔에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에서는 그 내장 그래픽 퀵싱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AMD에서는 퀵싱크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방송 그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쪽 그 AMD 내장 그래픽 퀵싱크까지는 호환이 안 돼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NVNC라는 그 인코딩 방식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보통 사실 2700X에다가 RTX 2060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게임 그 원컴 게임 방송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 2060의 그래픽 카드 로드율 최대한 뽑아내고 싶다. 근데 거기서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하실 거다. 옵션 타협을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이 RTX 2070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 RTX 2060 그 FHD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144Hz 모니터로 그 게임 하실 거면 RTX 2060까지 딱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 안 쓰실 거면 GTX 1660Ti도 상관이 없는데 레이트레이싱 쓰고 싶으시면 RTX 2060 가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FHD 모니터가 아니라 QHD 모니터다 모니터의 해상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2070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니터의 해상도가 올라가면요 같은 그래픽 카드로 뽑아낼 수 있는 프레임이 떨어져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QHD로 144Hz 뽑으시려면요 솔직히 RTX 2070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FHD에서 그 프레임을 정말 최대로 뽑고 싶으시면, QHD에서 프레임 최대로 뽑아내고 싶으시면요. 그러면 이제 더 고급 CPU 메인보드 맞추시고 RTX 2080 가셔야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다. 그 2700X 견적이에요. 2700X에서 그 그러니까 라이젠 2700X하고 그 RTX 2070에 강화판이 바로 140, 그 170만 원대예요. 170만 원대로 올라가요. 한좀 부품별로 몇만 원씩 더 투자해서 총 이제 강화판으로 올라가면요. 강화판으로 올라가면 이제 X470 메인보드에다가 그리고 이제 램을 드디어 삼성 시금치 램에서 탈출해요. 시금치 램에서 탈출을 해서 그 무엇이냐? 그 지스킬 램 16기가.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두 개를 맞춰놨는데 듀얼 코어를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8기가짜리 두개그 끼셔도 돼요. 시금체 말고 지스킬 중에서. 그리고 그 RTX 2070 그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에보 플러스 250기가고. 그리고 파워가 그냥 마이크로닉스 적당한 그 700W 말고 이제 그냥 일반 그런 일반 브론즈 효율 이런 거 말고요. 그 그냥 80 플러스 인증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골드 등급으로 올라가요. 파워를 골드 등급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쿨러를 기쿨이 아니고 2700X도 기쿨 있거든요. 기쿨에서 탈출했어요. 기쿨에서 탈출을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라인업을 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라인업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과연 그 가격대로 견적을 맞춘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그, 뭐냐. 정말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냐? i7, i9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최소한으로 아끼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200만 원대 초반, 210만 원대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i7 9세대로 갔어요. 근데 i7 9세대에서 제가 벌크를 넣었잖아요. 자, 이제 벌크가 그나마 좀 많이 싸서 그런 건데, 여기서 9700K를 정품으로 쓰실 거면 여기서 10만원 정도로, 한 12만원? 그 정도가 더 올라가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 정도 프로세서를 끼실 분들은 어차피 그래픽 카드를 꽂으실 거니까 내장 그래픽이 없는 9700KF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9700KF 정품을 쓰시면, 여기서 한 6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는 G390. G390 중에서 조금 싼 거, 들어갔고요. 램이 아마 이게 16기가일 거예요. 제가, 뭐라, 8기가짜리를 봤나, 16기가짜리를 봤나, 어쩌면 모르겠는데, 램은 여러분들이 쓰실 만큼 그냥 알아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RTX 2070으로 근데 9700K 정도 쓰실 분 중에서 FHD 모니터 쓰실 분은 RTX 2070이고 QHD 쓰실 분은 올리시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i7 9700K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통 그전 소프트웨어보다 고급을 돌리시거든.
고급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 편집을 하실 분들 중에서 그 어도비 쪽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솔직히 AMD보다 인텔 쪽이 성능이 잘 나와요. 어도비 소프트웨어에 한정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뭐 인텔이든 AMD 쓰셔도 뭐 상관은 안 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9700K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랭 쿨러를 탈출해서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 조금 싼 거를 꼈어요. 뭐 그 수냉 쿨러 이런 쿨링팬 규격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 규격 보고 고르시면 돼요. 케이스 규격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이게 200만원대 초 200만원대 후반에서 210만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RTX 2080을 꽂는다 치면 그럼 이제 260만원대가 돼요. 근데 260만원대인데 그래서 260만원대로 올라가는 거는요 이제 9700K의 G390 메인보드 다른 거는 거의 다 그대로인데 그래픽카드가 RTX 2080으로 올라가요. RTX 2080으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280만원대가 자 이제 280만원대인데 자 280만원대는요 이제 그 CPU하고 그래픽카드 밸런스를 또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i9-9900K 이거는 그 벌크가 가격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병행 수입을 넣어놨고요. 병행 수입을 넣었고 그리고 G390 메인보드 조금 좋은 걸로 바꿨고 RTX 2080이고요. 이제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280만원대까지는 이렇게 가요. 그 280만원대가 이렇게 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올려갈 수 있어요. 자, RTX 2080이죠. RTX 2080 Ti를 꽂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게 360만원대 견적인데 360만원대 견적이 RTX 2080 Ti 그리고 메인보드를 제가 G390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MSI에서 G390 에이스면요. G390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G390 메인보드 최고급을 쓰고 싶으시면 갓나이크 쓰세요. 네. 갓나이크가 진짜 그리고 이게 가격대 보시면 알겠지만 RTX 2080 Ti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파워도 750W가 아닌 850W 골드로 한 단계 올라갔죠. 자, 까지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그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제품 군별로 그 가격대를 좀 어떻게 좀 그나마 그 등급, 뭐 9900K에서 2080Ti 정도를 달면서 그나마 좀 최대한 싸게 맞춰 좀 가격대 좀 조금 괜찮게 지를만하게 한번 맞춰보자 해서 맞춘 게 저 정도 라인업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성비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그 등급별 한번 그 가성비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최고가의 본체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나온 게
자, 일단은 인텔 i9 9900K로 맞출 수 있는 최고가예요. 어떻게 최고가가 됐냐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CPU가 있어요. 코어 X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코어 X 시리즈가 i9 9세대 거에서는, 그러니까 i9 코어 X 최근 세대 커피레이크 쪽에서는 지금 이 다나와견적으로 살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판매하는 매장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선 견적에 안 넣었고요. 한번 9900K로 9900K에 G390 그 갓나이크 그리고 램을 64GB 통째로 꽂아 넣고 RTX 2080 Ti에 라이트닝 꽂고 그리고 970 에보 2TB 꽂고 그리고 HDD 14TB 꽂고 그리고 파워 1300W 티탄 그 플래티넘 그 플래티넘 등급이에요. 티타늄을 제가 넣을까 하다가 뺐어요. 그리고 이제 수냉 쿨러 좀더 비싼 거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사실 이 가격 견적대에서 제가 1,000만 원대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1,000만 원대를 찍고 싶다 하면 커스텀 수냉 가세요. 케이스를 이거 말고 리안니 이런 거 가시고 그 커스텀 수냉은 빌드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달라질 수가 있어요. 커스텀 수냉 가시면 1,000만 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올라나? 코어 X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진짜 1,000만 원대 보여드릴게요. AMD 최고가예요. 라이젠 스레드리퍼 2990WX 현재 나와 있는 CPU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CPU 중에서 코어 개수가 제일 많은 프로세서이고 자, 그 다음에 AMD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중에서 X399 메인보드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에이수스, 네, 로그, 뭐 익스트림 알파스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램을 128GB 풀뱅크를 꽂아놨고, 그 다음에 RTX 2080 Ti 라이트닝에다가, 네, M.2 2TB, 그리고 HDD 14TB, 그리고 케이스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티타늄 없었나 내가? 그 플래티넘 역시 1300W 꽂았고요. 일체형 수냉 쿨러만 꽂아도 1,000만 원대예요. 여기서 더 비싸게 한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더 가고 싶다 하면 뭐 커스텀 수냉 가시면 돼요. 그렇고요. 지금까진 그렇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좀 최적화된 PC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 2700X, X470, 그리고 램은 32기가를 넣었어요. 저는 방송도 하고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니까 32기가를 넣고, 근데 여기서 감성을 더 넣고 싶으면 풀뱅크 64기가 넣으시면 되고, 근데 저는 나중에 한번 풀뱅크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얼마만치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풀뱅크 할 거면, 그러면 이제 4K 동영상 편집.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픽 카드는 RTX 2060을 넣는데 제가 돈 견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일단 이만큼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0 에보 플러스 500GB 넣고요. HDD 4테라 넣고 일단은 제가 HDD를 여태까지 테라바이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거 몇백 기가짜리 몇 개씩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 테라바이트짜리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테라바이트를 쓰게 되면 아마 그동안 보관했던 데이터를 다 글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케이스는 지금 제가 기존 지금 뭐냐 그 최근에 끼워서 썼던 그 본체로 제가 놔둬 드렸고요. 그리고 파워는 일단은 골드 중에서 제일 싼 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는 골드로 했고요. 그리고 쿨러는 어차피 2700X는 기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티니까 천천히 바꾸자. 일체형 수냉 쿨러를 달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일체형 수냉 쿨러를 달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좀더 올리겠죠. 자, 그리고 AMD가 지금 뭐냐, AMD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2700X를 그 뭐냐 이번에 특별 제품이 나왔어요. 아마 가격은 이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가격은 이거하고 비슷할 건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2700X 그 50주년 한정판을 살 사람은 정말 그 뭐냐 니사수 박사의 그 친필 사인이 그게 그냥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50주년 한정판 갖고 싶은 암드 빠거나, 응? 아니면 정말로 라이젠 3세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사세요. 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사라고 해야죠. 뭐 어쩌겠어. 시간이 없다는데. 뭐 시간이 없다는데 사야지. 뭐 답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니까 사야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라이젠 그 다음 라인업 있어요. 이제 라이젠 3세대가 있는데, 라이젠 3세대는 그2700 시리즈에서 썼던 8코어 16스레드가 이제 라이젠 5 등급인 3600 시리즈에서 8코어 16스레드가 나와요. 그리고 그 12코어 24스레드가 장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3700X가 있고 3800X가 나온 건데, 3800X가 가격대가 어느 선에서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3700X가 뭐 2700X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될 거다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X470 메인보드보다 X570 메인보드가 조금은 더 비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메인보드가 PCIe 3.0이 아닌 4.0이 들어가요. PCIe 4.0 메인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솔직히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당장 나는 뭐 이번 주 안에 견적자고 조립해서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최대한 빠르게 주문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PC가 필요해. 지금 당장 PC가 필요한 사람, 왜, 스피커가 왜 버벅대니? 네, 뺄게요. 지금 당장 CPU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한번 기다려볼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격대가, 그래. 나이 제품 나왔어. 그래. 한번 3800X라고 해보자. 나 3800X? 가격 안정할 때까지 기다려볼 거야. 자, 가격 안정할 때까지 막 기다려보는데, 갑자기? RTX, 뭐, 예를 들어볼게요. RTX 2080의 다음 라인업인 RTX 2180이 나와. 그러면 난 RTX 206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냐, RTX 2070 정도의 그 성능에 비빈다고 하는 그 RTX 2160을 기다려보면 되겠네. 그것도 몇 달, 그, 또몇주 기다려. 또그 가격 안정화돼.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다가 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 시간 가요. 그 가격 안정화 또 기다리다가.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제품은 본인이 필요할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요. 작년 가을에 그 대도님이 그 방송하는 PC를 바꿨죠. 작년 가을에 대도님이 방송하는 PC를 바꿨고, 그리고 올해 그 지난 겨울에 윤댕님이 방송하는 PC를 바꿨죠. 근데 이제 윤댕님은 i9 9900K하고 그 RTX 2080이 들어가는 거를 장착을 했는데, 이제 대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2950X를 세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지만, 뭐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다렸으면 RTX 2080 Ti가 나왔었겠지만, 그리고 대도님은 그런 거 충분히 구하실 재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근데 이제 대도님은 GTX 1080Ti를 꽂았단 말이에요. 꽂은 이유는요, 대도님은 그 방송 PC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겼었거든. 기존에 썼던 방송 PC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도님하고 그 양컵의 양실장님하고 이제 그 컬러브를 한 거고, 응? 그래서 대도님 같은 경우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GTX 1080Ti를 꽂은 거예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필요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PC는. 본인이 필요하면 그때 사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러면 존버를 해야죠. 돈이 없으면 존버고, 그래,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당장 필요해요. 그러면요, 그 자기가 그 한번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견적을 짜봐. 견적을 짜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오바가 되면, 그러면 이제 몇몇 부품에서 조금은 합의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그쓸 용도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때그 소프트웨어의 옵션도 합의를 보셔야죠. 옵션도 합의를 보고 그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내가 쓸 용도에서 견적을 짜봐. 견적을 짜보고, 나 그래도, 이 부품을 좀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서, 나, 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더쓸 의향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쓸 용도에서 견적을 올리셔도 돼요. 자기가 그 정도 금액선을 쓰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견적을 맞추는 거고, 이제 등급에 그 CPU에 따른 그 그래픽 카드 밸런스가 있어요. 제가 그 밸런스 때문에 사실 이제 그 i5 9400F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근데 9400F는 정말 그 뭐냐, 가정용으로 쓸 i5군에서는 가장 최저가잖아요. 거기 쓰는 밸런스가 GTX 1660 정도예요. 1650은 솔직히 1650이나 RX 570 그거 끼실 분들은 애초에 게임용으로 하실 거면 진짜 옵션을 낮추셔야 돼요. GTX 1650이나 그 RX 570을 쓰실 분들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나는 게임을 안할 건데 모니터를 두개 쓴다. 게임을 안할 건데 모니터를 두개 쓰실 분이다. 게임을 안 해. 근데 모니터가 기본 60Hz, 뭐 그건 모니터 정도가 아니고, 막, 응? 내 동영상 막 그런 하게 보고 싶어. 막 그런 좀, 그, 막, QHD 모니터, 막, 이런 거 쓰시는 분. 게임을 안 하는데 QHD 쓰시는 분이나, 게임을 안 하는데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뭐 GTX 1650 쓰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라이젠에서 그제 2400G는 보통 게임용 용도가 아닌데 2400G에서 그래도 난 간단한 좀 여기다 게임용 그래픽 카드 끼고 게임을 가끔은 하고 싶다 할때1660 키세요. 아니면 그 암드 거에 RX 570 570 끼면 인텔 거에 끼는 것보다 좀더 성능이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2600X 그리고 그 i5 9600K 여기에다 1600 GTX 1660 Ti를 보통 끼는 편이고요. 아니면 거기서 그래픽 그러니까 1660 Ti를 끼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그1660 Ti를 끼는 분들은 레이트레이싱 안 하실 분들 끼는 거고 그리고 2600X에서 2600X나 9600K에서 나는 레이트레이싱을 쓰고 싶어. 아니면 진짜 FHD에서 최고 성능을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RTX 2060 가세요. 그리고 그 2700이나 2700X 시리즈에서 그 FHD로 게임까지만 할 거다 하면 2600, 아니, RTX 2060. 그리고 그 아니면 이제 9700K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9700K 끼는 분들은 그 자기가 하시는 게임의 최고 사양이 배그보다 더 빡센 사양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뭐 배틀필드 아니면 뭐 진짜 막 게임 엄청 많이 깔고 하시는 분들 용량 엄청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거 뽑고 싶은 사람들이나 9700K 가는 거지. 그리고 9700K 정도의 그 밸런스가 RTX 2070에서 2080. 그리고 2700X에서는 2080을 꽂을 리는 거의, 일단은 2700X에서 RTX 2080 꽂으면요, 그래픽 카드 노드가 절대 90%, 99%가 절대 안 나와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그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AMD 3세대, AMD 3세대에 X570 그래픽 그 메인보드를 꼭 꽂으면 왠지 거기서는 RTX 2080 Ti를 꽂아도 그래픽 카드 로드가 99%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PCIe 4.0이잖아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기대가 엄청 컸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코어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3세대를 기다리시고 그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 그냥 견적 맞추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RTX 2080을 꽂으려면 CPU 최소 9700K고 권장은 9900K.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보통 그 인텔의 코어 X나 라이젠의 스레드리퍼 쓰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 급의 그래픽 카드가 그 이상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K 동영상 편집이 일상 다반사다. 이런 분들은 진짜 슈퍼컴퓨터 쓰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타이탄 RTX 맞춰야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견적이 1,000만 원이 넘어가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당장 지를 돈이 없다는 거. 뭐, 그게 아쉬울 뿐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전 여기서 다시 보기를 끊고.